바닷길 넘어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홀로 떠나는 감성여행 섬 마이웨이. 오늘 제가 가고 있는 섬은 인천에 딸려있는 작은 섬 소야도라는 섬인데요. 자, 이 섬엔 또 어떤 이야기와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방아 머리항에서 백길로 1시간 40분여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소야도는 마치 새가 날아가는 듯한 섬 지형을 가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섬에서 맛보는 굴부터 덕장에서 말린 물고기까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야도 필수 코스 먼저 가봐야겠죠? 이장님이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 앞에 동그란 섬은 뭔가요? 이거는 장군섬입니다. 여기 이제 장사바이라고 하는데 예. 역사책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정을 타서 아이고. 돌로 됐다 하는 장사바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닭뼈술 같아 보이지만 매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매바이고요. 야, 이거는 자연 속에 희한한 무늬가 생겼는데요. 이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호랑이 바위입니다. 여기가 주둥아리고 여기가 앞발, 뒷발, 꼬리 이렇게 해서 막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흥 이러면서. 그리고 시간을 잘 맞춰오면요. 야, 여긴 바다가 쫙 열려서 저 섬까지 저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1.3km 신비의 바닷길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하얀 백사장같이 생긴 건 뭘까요? 굴껍질이었어요. 진짜 굴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산을 이룰까요? 어느새 물이 들이칩니다. 마지막 물풀의 섬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기 지금 바다에서 뭔가 채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캐시는 거예요? 뭐 가는 거예요? 그럴 여기는 이렇게 따요. 손이 스쳤다 하면 자연산 굴이 우수수수 쏟아지는 매직.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죠? 어머니 손놀림이 되게 빠르세요. 저요? 예. 이게요 따다 보면은 하나 따고 이렇게 찾으면 굴을 못 따잖아요. 아. 이게 한눈에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이게 한눈에 다 들어야 손이 쉬지를 않고. 야. 한번 따봐요. 조금 놀러.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그렇구만 안 되지. 쉬운 것 같죠?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네? 어머니 이거 캐면서 눈을 다른 데 있었거든? 네. 나는 오로지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못 따지요. 어머니 이거 몇 년 하셨어요? 한 20년 될까? 20년. 그리고 이렇게 따는 걸 힘들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앉아서. 이게요. 굴 따고 가서 다리 침 맞고 주사 맞고 또 와서 굴 따고 또 주사 맞고. 아이고 세상에. 자 이번에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해변입니다. 소야도에는 크고 작은 해변이 20개가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곳은 떼뿌르 해변인데요. 이 바닷물에 밀려내려온 이 조가비들이 정말 예쁜데요. 서해 바다에 탁 트인 수평선을 벗삼아 한참 거닐다가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섬다운 풍경이 보이는데요. 야. 선착장에 있는 덕장을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저 앞에 널려 있는 저게 우럭 아닌가요? 네, 우럭 맞습니다. 잘 아시죠. 말랐다 녹았다 하면서 더욱 쫀득쫀득한 소야도 우럭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다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손을 보태 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워 먹나요? 이제 마른 생선은 장자 부위가 또 최고죠. 아, 그렇죠. 네, 숯불향 살살 나면서.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장작을 또 패셔야지. 그래요? 네. 이따가 패갖고 오시면. 예. 제가 맛있게 보죠. 아, 패놓은 장작은 없어요? 아유, 패놓은 장작은 또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게 뭐야?
아니 뒤에 장작이 있다더니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고 아우. 당황스럽지만 자연스럽게 장작을 패는데요. 어휴. 아하. 도끼질 한 방에 나무를 좋다. 정확하게 가릅니다. 어이구 오늘 밥값은 다 했죠? 어휴. 아 이거 상남자이 오늘 나 이거. 아 갑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직접 피운 불로 맛있는 요리 시작해 볼까요? 우럭부터 시작해 보시죠. 우럭부터요? 생선 넣으라고 고생하셨는데. 말린 우럭을 통째로 굽습니다. 옆에 누구예요? 아 저희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네. 학교가 여기 있나요? 중학교가 여기 있나요? 우리 딸들은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인천에서요? 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 유학 보내셨어요? 친구들을 유학을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유학을 온 거죠. 이제 여기가 고향인데 예. 제가 이제 인천에서 8년 전 고향 소야도로 오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아빠의 마음 담아 우럭이 익을 즈음 농어찜도 맛있게 준비됐는데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소야도 한상. 특히 눈길을 잡은 게 있었는데요. 아, 전 특히나 이것 중에서 이거 구례. 얘가 윤기가 얼마나 반질한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립니다. 아니 저 참기름 바른 줄 알았어요. 네, 말이 필요 없죠. 벌써 다 삼켰는데도 입에서 고소한 맛이 계속 도는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얼굴에 이 윤기가 짜르르 한 거 아니야. 그대로. 우럭찜도 먹어봤고 우럭회도 네. 먹어봤는데 우럭구이를 이렇게 또 하는 거는 그렇지. 게다가 또 숯불에 구웠잖아요. 우리가. 오. 직접 팬 장작으로 먹는 구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농어를 한번 드시오. 구운 농어까지 맛보는데요. 날도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더 맛있는데요. 맛있죠. 이게 또 우럭하고 또 다른 맛이 나죠. 그러니까요. 야 이게 햇볕 맛도 나는 것 같아. 바람 맛도 나는 거. 그렇게 소야도의 푸른 밤이 흘러갑니다. 다음 날. 소야도에서 가장 높다는 국수봉을 향했습니다. 지금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요. 이 솔숲길이 되게 운치가 있는데.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문제가 되지 않죠. 아 드디어 국수봉에 올라왔습니다. 167m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제 주변에 지금 안개가 쫙 드리워서 신비로운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소야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추억으로 남을 섬 마이웨이. 섬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인심, 그리고 아름다운 섬의 풍경까지 오래도록 기억되겠죠? So nice. Life would be so nice. If one day 저 바닷길 너머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나 홀로 떠나는 감성 섬 여행, 섬 마이웨이. 갈매기가 인사를 건네고 파도 소리가 반가움을 전하는 곳.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임운석입니다. 오늘 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섬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가기 좋은 곳, 바로 장봉도로 떠날 예정입니다. 섬 모양이 길고 봉우리가 많아 지어진 이름 장봉도.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뱃길로 갈 수 있는 그곳. 올해는 코로나19로 장봉도를 찾는 발걸음이 줄었다는데요. 오, 여기 해변이 있네. 아, 이게 그
장봉도에서 유명하다는 그 옥남 해변인가? 그건가 보구나. 야, 좋다. 총 길이 1km인 옹암 해변은 특히 모래 입자가 고운데요.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을 것 같죠? 이게 갯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뭐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걷기에도 좋고 그런 운치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침에 날씨가 많이 좀 굳었는데 구름도 많이 짙게 내려앉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첫 섬 여행을 반기는 듯 날씨도 좋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섬이 아름다운 만큼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대를 갖고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장봉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트레킹인데요. 그중에서 지금은 백미로 손꼽히는 4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장봉해안길입니다. 산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왼쪽으로는 바다가 넓게 펼쳐진 그림 같은 절벽길입니다. 오, 야, 아주 신기한 암벽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말로 듣던 장봉 편암이라는 거네요, 이게. 질감이 나무 껍질 만지는 것 같아요. 오들두둘한 게. 몇천 년 역사를 지나온 자연의 위대함에 숙연해지기까지 한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등도에서 왔습니다. 아, 가까운 데서 오셨구나. 네. 자주 따라와 봤어? 아빠 따라서? 아니요. 처음 왔구나. 타이틀 때문에 아빠 따라왔어요. 타이틀이라. 타이틀. 어떤 타이틀? 아이돌 꿈꾸고 있어. 아, 어떤 노래 아니면 춤? 아니면 연기? 춤, 노래 둘 다. 춤, 노래 둘 다. 웨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기대할게요. 우연히 만난 학생의 춤 실력 한번 볼까요? 오, 웨이브에서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 눈빛 살아있어. 좋아. 끼가 넘치는 친구죠? 푸른 악수. 네, 고마워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야, 멋지다. 우리가 이거 보려고 왔거든, 사실은. 넘칠 듯 일렁이는 이 바닷물이 썰물의 때를 만나면 서서히 드러나는 갯벌. 그리고 숨어있던 생명체들이 고개를 내미는데요. 이렇듯 갯벌은 무수한 생명들이 공존하죠. 그곳을 업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망둥어 통발이에요. 망둥어 통발? 네. 좀 잡혔나요, 그러면은? 네. 이게 어제 저녁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언제? 이게 며칠 된 거예요. 설치하는 건 며칠 됐는데. 오, 야, 크기가 크네요. 25cm 정도 돼요, 이게. 망둥어가 정말 많이 잡혔네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아, 이거 말려서 쪄먹기도 하고, 아, 생으로는 매운탕도 해먹고. 섬에서 산 거는 몇 년이나 됐어요? 여기서 잔뼈가 굵고 졌죠. 그러면 여기서 나고 자랐나요? 아. 집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나오면 시원하고 좋아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네.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삶의 현장이 되어주는 갯벌. 그곳을 뒤로하고 어르신의 초대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와, 이건 뭐예요? 이게 망둥어 말리는 거예요. 아까 그 잡던 그 망둥어? 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목이 정시고 그렇게 말려야 파리가 안 그렇지. 나가요. 아, 깨끗하다, 말리는 게. 3일만 말리면 이거 다 말랐어요. 지혜가 담겨져 있죠? 창고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이거는 밤에 잡은 거. 어제 밤에? 아. 회 좋아하세요? 아유, 좋아하죠. 없어서. 아, 그러면 제가 회를 잘 따드릴게요. 오늘 먹을 복이 터졌네, 장봉도가.
인심이 넘치는 섬 장봉도입니다. 회전용 칼이에요. 옛날에 제가 예. 회집하고 아 회집을 하셨어요? 네, 회집하고 다 민박고에서 자연산 고기 잡고 그래서 낚싯배 두르고 했었어요. 아, 길을 못 들으니까 아. 다 처분했어요. 아. 아쉬운 마음에 딱 하나 남겨둔 게 이 회칼이랍니다. 왕년 솜씨 발휘하시는 강방이 어르신. 숭덩 숭덩 거침이 없으신데요. 몇 년 동안 쉬었던 게 잘 안 돼요. 손맛이 듬뿍 담긴 송호회.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화로회가 아니라 지금 선호회 쪽이거든요. 화로를 묵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숙성된 맛이 아주 좋아요. 원래 여기 저기 장봉도에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여기를 시집 왔어요. 시집 오면서. 충청도. 젊었을 때는요. 인물도 참 좋고 다 체격도 좋았어요. 거기에 반했죠. 뭐 그냥 너무 많죠. 잔소리 할 거 없이 잘합니까? 그게 최고죠. 네.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다 하는 거. 네. 그죠? 아. 아직도 신혼 같은 장봉도의 노부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하루의 시간은 금세 흐르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갑니다. 하늘과 가장 맞닿은 곳에 잠자리를 펼치고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해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장봉도의 아침은 바다의 시간을 따라 흐릅니다. 섬 마이웨이. 자연이 빚은 섬 장봉도에서 마주한 포근한 이웃들. 그리고 최고의 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그리고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바닷길 넘어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홀로 떠나는 감성여행 섬 마이웨이. 남도의 먹과 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도에 가고 있습니다. 흔히 진도를 예향의 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이 더 흥이 나고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보배진의 섬도, 그래서 보배섬이라 불리는 진도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사계절, 언제 떠나도 좋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맛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진도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한옥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운림산반. 남화의 대가였던 허련 선생이 1856년 고향 진도에 내려와서 초거를 짓고 이름 지었다는 운림산방.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 동백꽃이 많이 폈는데요.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동백꽃이 떨어져 있어서 이 모습이 너무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동백의 꽃말 아시나요?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인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림산방.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허암이라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허련에게 써주신 현판입니다. 작은 허씨가 살고 있는 암자다 해서. 소박했던 그의 성정이 느껴지는 생가를 돌아보다 보니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석정이라는 바위에서 솟는 물인데요. 그림 그리고 글씨 쓸 때 먹을 갈아야 되는데 네. 그 얼마만큼 그 맑은 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먹을 갈 때 사용했던 그런 물이고 자기가 드시기도 했고 허들의 물로도 사용을 했고 해서 2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운림산방을 지나서 무작정 길을 따라 달려보는데요. 울창한 상록수림이 반겨주는 곳.
푸른 나무 사이로 햇살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길을 건너갑니다. 출항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가사군도 갑니다. 가사군도요? 같이 가도 될까요? 네, 그렇죠. 선장님 덕분에 진도의 주변 섬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진도는 2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섬이 발가락 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면 더 발가락처럼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거 사자 형상을 닮아서 사자 섬이라고 하는데, 야, 저 섬은 누가 봐도 사자 형상 그대로입니다. 매를 닮아서 이름 붙여진 매바위와 여기서 보면 뱀입니다. 낙타의 혹을 꼭 빼닮은 낙타바위, 원숭이 바위까지 이 모든 바위가 사자섬에 있어서 광대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다시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저게 뭘까요? 땅을 파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뭘 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도의 봄을 울금 캐고 있습니다. 울금요? 예, 예.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불리는 울금. 전국 울금 생산량의 70%가 이곳 진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울금이 강황하고 같은 건가요? 예, 예. 인도는 강황. 진도는 울금. 아. 예. 인도산 강황은 예. 카레 맛이 많이 나요. 예. 이거 쓴맛은 없고. 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나 진도에서 나오는 울금들은 이제 맛이 쓴맛이 강하죠. 맛봐도 되나요? 어, 네, 드셔보세요. 날그루 먹어도 괜찮아요? 예, 예. 하게 뭐 생강도 그냥 먹는데, 예. 그죠? 아이고. 아차 싶은 마음이지만 한 번 뱉은 말이라 주워 담을 순 없고 그냥 맛을 보는데요. 어우. 쓰지요? 어, 엄청 쓰고 그런데요? 가루로 분말해가지고 음식에 넣으면 네. 가열이 되면 이 쓴맛이 싹 없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삶고 삼계탕 할 때 울금 가루를 넣으면 그 고기 잡내 있잖아요. 네. 비린 맛 그런 게 없어져요. 따뜻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진도 울금 맛은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맛 제대로 보기 위해 재빠르게 일손을 돕습니다. 이제 울금 맛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진 채소에 울금 가루를 한 스푼 더한 울금 채소전. 그리고 잘게 썬 울금에 양념장 더해서 바글바글 끓여 맛있게 매운 울금 닭볶음탕까지. 어찌나 손이 빠른지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울금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닭볶음탕부터 먹어보는데요. 아니, 먹는 사람은 울금이 들어간 줄 전혀 모르겠는데, 네. 말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 특유의 왜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닭의 냄새가 조금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냄새가 전혀 없네요. 울금 채소전은 알싸하지 않고 바삭바삭합니다. 박시우 씨 부부가 생각하는 진도의 좋은 점은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울금이 있어서 좋고요. 예. 그다음에 진돗개가 또 있어서 좋고, 예. 예. 그리고 진도에 또 소리, 오. 예. 또 창이 있어서 좋잖아요. 예. 근데 창고로 저는 창을 못 합니다. 창은 못 해도 네. 흥은 넘칩니다. 네. 춤도 잘 춰요. 그래, 어떤 춤을 잘 추시는지. 일명 막춤이라고. 여기에 있어도 울금뿐. 잠깐만.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울금뿐이고. 아니, 근데 이게 울금뿐이다 그래서 왜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은 울금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당신 뿐이다 해야지. 지금은 울금에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울금한테 남편을 뺏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야, 부창구수다 이. 그래도 세상에 와이프가 최고죠. 그죠. 흥 넘치는 부부와 맛있는 이야기를 나눈 뒤 배도 든든하겠다, 여유롭게 진도의 서쪽을 향해 걸어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몇몇 있는데 그중에서 진도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때를 잘 맞춰 왔는데요.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진도의 비경을 보기 위해 산길을 선택했습니다. 진도에서 가장 높다는 참철산의 정상입니다. 아, 이곳에서 보니까 저 너머의 해남까지 다 보입니다. 아, 정말 풍경이 역대급인데요.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하나의 작품 같은 정상의 풍경입니다. 섬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와 진도만이 가진 비경을 만나봤는데요. 진도에서의 인연과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